올해 어디 이동하셨어요? 이동, 그러니까 뭐 집, 혹시 이사하셨어요? 아, 맞아요. 그죠? 잘생겼다. 예? 네? 잘생겼어요. 아, 저요? 네. 감사합니다. 자, 혹시 문서 본인 앞으로 잡으셨어요? 집? 아, 네, 맞아요. 저는 담배 못 펴요. 아, 담배? 네. 어, 있어. 여기 메이커 얘기하면 안 돼요. 어, 사다 주시게? 아, 입냄새가 너무 좋아서. 아, 거기서 나? 네. 어이, 감사해요. 가글을 많이 해요. 아닌데, 담배 냄새인데. 그래요? 네. 미안합니다. 네. 그 문서가, 자, 잘 잡았다, 못 잡았다, 그걸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건데, 잘 하셨어요. 이사는 잘 하셨네. 아, 그래요? 네. 그 터가. 터가 어디서 있어요? 네? 파마 어디서 했어요? 파마요? 네. 미용실에서 했죠. 어, 예쁘게 잘 됐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 문서가 내가 앞으로 쥐고 있으면은 금전으로는 아주 좋아. 네. 어.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. 계속 말씀해 주세요. 냄새 좋아요. 좋아요? 네. 어. 갈 때 좀 봉다리 쌓아줄게. 어. 좋아요. 자, 알았어요. 우리 일단은 상담을 하고, 네. 네. 말씀을 하시죠. 네. 어. 그 문서는 갖고 있으면 나한테 금전으로 나도 이득이 되겠어. 그게 확연하게 보이네요. 어. 선생님, 내 스타일이다. 아, 이쁘게 봐주시니까 너무 좋네. 보고 싶었어요. 저를요? 네. 어. 봤어요, 저를? 네, 많이 봤어요. 아, 고맙습니다. 자, 그리고 하시는 사업 있잖아요? 네. 작년에는 그래도 무탈하셨어. 끝나시면 뭐예요? 장난 끝나면요? 네네. 밥 먹어야죠. 아, 전 밥 먹어야 되는데. 자, 네. 아, 지금 아프신 분 있는데 그게 상문이 들면은, 아, 상문이 들면서 내가 좀 앞이 막힐 수가 있어, 사업으로든. 그니까 그때 내가 매출이 주춤한다든가 아니면은 양말 벗지 마요. 어. 매출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는 꼭 한번 다시 한번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. 그 장사하시는 거에 사업으로. 아니, 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, 저는. 아, 그러니까 지금 돈적으로 문제 없으신데 하시다가 내가 잠깐 막힐 일이 있어요. 집안에 상문이 들다 보면. 아니, 막혀도 그래. 뭐 없어요. 선생님 목적.